또 오늘 미국과 대만과의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. 무역투자기본협정 협상을 하게 됩니다. 미국과 대만이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. 미중 갈등의 어떤 핵심 또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대만과의 미국의 협상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. 앞서 중국은 일본의 대만은 국가라는 발언에 대해서 언행을 조심하라는 또 날카로운 반응을 보내기도 합니다. 오늘 우리 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 팀장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미국 장과 우리 장 5일선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차익실현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 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전망해 주시죠. 네, 오늘은 강보합으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. 네, 강보합으로 보시는 배경 말씀해 주실까요? 네, 6월 마지막 날이고요. 6월 한 달 동안 이제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.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약 4조 원 넘게 순 매도를 했고요. 개인들만 코스피에서 4조 7천억 원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. 코스닥장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. 6월 한 달 동안 사실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는 오른 날짜가 더 이제 타락한 날짜보다는 더 많기는 하지만 지수가 이제 3,300을 터치를 하고 3,220에서 3,300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실제로는 상승한 날이 더 많긴 하지만 조금은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아직은 정확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겠고요.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도 조금은 고점이다. 뭐 지난 간밤에 나스닥도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지만 단기 고점 필요감이 있다. 그리고 또 이제 대형주와 그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수 흐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돌아와야 3,3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테마주라든지 이제 단기 테마주 그리고 일정 섹터, 일정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조금은 대응하시는 영역이 좀 더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6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시장은 강보합으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. 대형주 중심의 장이 이제 7월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6월장의 주인공을 그래도 생각을 해본다면 네이버와 카카오일 것 같은데 사상 최고가 경신한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, 이 대형주에서 주도주가 부재하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수급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. 개인이 그나마 5일선을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주체가 6월에 양대 시장에서 돼줬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강보합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일단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지수 고점에 대한 그 피로감이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일정 부분은 실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장에서 오늘 6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지금 현재 차익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가시면서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은 좀 마련해 두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7월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.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그 섹터라든지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는데요.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좋게 보는 섹터는 일단은 지금까지 수주 현황이 워낙에 좋았던 1, 2분기 수주 현황이 좀 양호했던 조선업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는 사실 2차 전지 섹터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사실 이번에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적인 저조한 걸로 좀 나타나고요. 2차 전지 면에서는 이제 소재 관련주들 좀 적극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7월 대응장, 6월 대응장도 6월에 6월 부분도 사실 좀 대응하시기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. 일정 개별 종목 중심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내의 종목들에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월에는 조금은 좀 섹터별로 좀 골고루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좀 전략을 수정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네.